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하도 버벅거려서 이제 강제로 전원을 끄셨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후부터 파워가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갔고요. 항상 말씀드렸죠. 컴퓨터는 증상만 보고 어디가 고장이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선 자세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키보드 반응을 봤어요. 지금 작동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넘버락 버튼은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이거 접촉 불량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의 모든 고장은 대부분 접촉 불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이제 하드웨어 고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조치를 해봤는데 안 됐어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CPU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다 분리를 한 상태고요. 혹시 모르는 이라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테스터를 연결해 봤는데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앞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이제 파워 고장이었죠. 분명히 전선 작동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암튼 참고만 할 뿐이고요. 클리닝 작업을 했어요. 서멀 그루즈도 다시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접점 부위도 잘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죠. 이 정도 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접점 불량은. 자, 이제 모든 작업은 다 끝났는데요. 해결이 됐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이제 더 치명적으로 부품 고장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다행히도 전원도 잘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도 바로 부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미 초기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시간으로 동기화도 해드렸고요. 잠깐 동안에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다 실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 잘 작동을 해요. 이쯤 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다만 아쉽다면 윈도우 7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사양이긴 한데요. 이제 윈도우 10으로 사용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 사양으로는 솔직히 힘들어요. 뭐 억지로 사용은 가능하겠죠. 조만간 아무래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